예, 오늘 우리 경남 민주당 도당과 지역의 재정당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적극 중재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함으로써 그야말로 지옥의 문을 열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류를 오염의 고통 속에 빠뜨린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일본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자 저희들이 오늘 모여서 함께 외치고 함께 규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조, 동조, 그리고 승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홍보하고 방조하고 동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이익,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주변 국가 힘을 합쳐서 일본의 이 같은 만행을 반대하고 막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동하고 오히려 일본의 정책을 우리 예산을 써서 홍보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정부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왠가면 그들은 방류 중단을 촉구할 의사도 없고 방류 중단하지 않으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생각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생각도 없는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과 그런 대통령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런 대통령 이제는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만들어야 합니다.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부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일본에게 제대로 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는 그런 우리 민주당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결의를 모으고 일본을 규탄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